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아렌지아입니다. 이전 편에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끝나버렸죠. ODW에 주로 믹스하는 이유도 이야기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심장질환에 대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부타민을 사용하는 것으로요. 여전히 1번 심부전 환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1번 환자를 또다시 언급해보면 66세 여자 환자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시고 2주 전부터 숨쉬기 힘들어하고 몸이 부어오고 심장 답답함을 호소하여 응급실을 경유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허트 페일러, 즉 심부전을 진단받으셨다고 했었죠. 입원과 동시에 5% DW 450cc에 니트로글리세린 원바이아를 믹스해서 시간당 12cc로 스타트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었고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요. 5% DW 460cc에 도부타민 2000mg을 믹스해서 시간당 5cc로 스타트되었고 라식스는 2앰프를 슈팅하였고 여타의 먹는 심장약이 투약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어려워하는 이 도부타민은 무엇이고 이름도 비슷한 도파민은 도대체 뭘까요? 응급 약물이라고 너무 많이 들어본 에피네피린, 노에피네피린은 또 뭘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에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선 어려운 말은 최대한 줄이고요. 도부타민, 도파민, 에피네피린, 노에피네피린을 동시에 이야기하기보다 하나하나 알고 나중에 네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이 네 가지를 헷갈려서 이게 이 작용인가? 저게 이 작용을 하나? 하며 사용하니까요. 또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도부타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도부타민을 이야기하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카테콜라민, 알파1 수용체, 베타1 수용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포함한 기전을 모두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져서 저 먼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가보자고요. 도부타민은 합성 카테콜라민이라고 합니다. 카테콜라민은 부신수질에서 생산되는 비슷비슷한 호르몬들의 그룹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여러 가지 인체의 반응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생체 카테콜라민에는 많이 들어본 도파민, 노에피네피린, 에피네피린이 있어서 우리가 책에서 배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차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도부타민은 이런 천연 카테콜라민과 비슷하지만 화학식이 조금 다르게 합성된 카테콜라민이죠. 양리작용은 심근의 수축력과 심박동수 및 심박출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죠. 여기서 살짝 도파민과 도부타민의 차이를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도파민, 도부타민 모두 심근의 베타1 수용체에 작용하여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알파1 수용체에도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으로의 혈액 귀환도 증가시킵니다. 도파민은 심근 수축력 증가와 함께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동맥의 압력을 상승시키는데 도부타민은 약하지만 베타2 수용체도 활성화하여 조직과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심부전에서 저혈압이 동반되면 심장 수축과 혈관 수축을 모두 하는 도파민을 사용하고 저혈압이 없다면 혈관이 이완되는 도부타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와 혈압이 어느 정도에서 사용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니 의사 몫으로 패스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알파1 수용체, 베타1 수용체, 베타2 수용체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베타1 수용체는 주로 심근에 위치하여 심박동을 증가시키고 수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심박동과 수축에 문제가 발생한 심부전을 진단받은 분에게 강력한 직접 베타항진제인 도부타민을 투약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도부타민은 베타1 수용체 효과로 특히 만성 심근병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알파1 수용체는 주로 혈관의 평활근 세포에서 발견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도브타민이 알파1 수용체에 작용하여 심장으로의 혈액의 귀환을 돕고 전신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 환자의 경우 라식스를 사용하여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베타2 수용체는 알파1 수용체와 반대로 작용하여 호흡기와 심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폐부종과 혈압이 높은 상태이므로 도브타민을 투약해서 폐동맥을 확장시키고 급성 심부전의 증상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도브타민은 10 마이크로그램에서 2.1배 정도의 관상동맥 혈류를 증가시키고 40 마이크로그램에서 2.9배 정도의 관상동맥 혈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용량 0.5에서 1 마이크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유지 용량은 2에서 20 마이크로그램, 최대 40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브타민은 매우 빠르게 약 효과를 나타내고 혈중의 반감기가 120초 정도로 매우 빠른 시간에 작용이 소실되어 지속적인 용량 유지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이론의 아주 일부를 보았고요.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예시를 보시죠. 7월 9일 응급실에 도착해서 오후 3시에 DW460cc에 도브타민 2000mg을 믹스하라고 처방이 났고 인퓨전 펌프를 이용하여 시간당 5cc로 스타트되었습니다. 1일 이상 계속 같은 용량을 유지하다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7월 11일 오전 8시에 4cc per hour로 용량을 시간당 1cc 줄였고요. 오후 2시에 3cc per hour로 1cc 더 내렸죠.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2일 오전 9시에 2cc per hour, 오후 12시에 1cc, 오후 3시에 리무브하였습니다. 이전에 니트로글리세린은 정해진 투약 용량과 속도가 있었다면 도브타민은 몸무게에 따라 용량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50kg 정도 되는 여자 환자와 8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남자 환자는 용량의 차이가 클 수 있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환자는 여자 환자이고 몸무게를 60kg으로 가정한다면 이 정도가 되겠죠? 1, 2편에서 이야기한 검사 결과와 환자 상태에 따라 시간당 5cc로 스타트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럼 궁금합니다. 믹스된 수액은 시간당 5cc로 투약하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 도브타민이 시간당 투약되는 양은? 분당 투약되는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요? 여기서 또 계산을 해야 할까요? 해보죠. 우선 5% DW500cc에 2000mg의 도브타민을 믹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총 액체 용량을 500cc로 맞추기 위해 40cc를 빼고 도브타민 총 40cc를 넣어서 다시 수액 500cc를 만들죠. 시간당 5cc 투약을 한다고 했죠? 총 수액 용량은 500cc, 도브타민은 2000mg, 계산을 해보면 500cc 대 200mg은 5cc 대 x mg이죠. 2000mg 곱하기 5cc는 10,000, x mg 곱하기 500cc는 500x, 10,000 나누기 500을 하면 시간당 20mg이 투약됩니다. 그러면 분당 투약되는 용량을 보려면 20mg을 60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딱 떨어지지가 않네요. 분당 반올림 0.33mg인데요. 여기서 분당 킬로그램당 투약 용량을 보려면 환자가 60kg이라고 했으니까 0.33mg 나누기 60kg은 0.0055mg. 단위를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면 5.5마이크로그램이 되겠네요. 결국 이분은 이 부분에 포함된 유지 용량이 되죠. 저 용량을 유지하다가 테이퍼링을 했습니다. 끝!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cc, 밀리리터,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등등 단위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수액의 부피 단위 밀리리터는 cc와 같아요. 그래서 5% DW500cc는 5% DW500ml와 같은 말이죠. 예시로 5% DW에는 액체 1000cc당 50g의 포도당이 섞여 있습니다. 1000g은 1kg이죠. 이 단위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이고요.
우리가 이전 편에 봤던 니트로글리세린은 50mg per 50ml per 바이알로 되어 있었죠. 원 바이알에 50cc의 액체가 들어있고 그 액체 안에 50mg의 약물이 섞여 있다는 의미죠. 오늘 본 도부타민은 250mg per 5ml per 앰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원 앰플 안에 5ml의 액체가 있는데 그 안에 250mg의 약물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액 500cc의 도부타민 원 앰플을 믹스하던 1리터짜리 수액에 도부타민 원 앰플을 믹스하든 도부타민 성분은 250mg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묽게 희석됐는지가 달라지고 같은 시간에 준다고 하면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적은 용량으로 매우 예민하게 들어가야 하는 약물들은 수액을 빼서 총 용량을 맞추기도 하고 기계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단위의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 듯하여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 동사이.